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TV의 꼭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유명한 치킨 브랜드들이 정말 많지만 그래도 후라이드 치킨계에서 갑 오브 갑은 BBQ 치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BBQ 치킨에서 BBQ의 대표 후라이드 치킨인 황금 올리브 치킨 매운맛 버전을 비롯해서 업그레이드된 양념 치킨까지 치킨 신메뉴 4종이 출시가 됐다 그래가지고 오늘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름하여 특이한 치킨 4종 리뷰입니다. 근데 이제 늘상 똑같이 치킨 리뷰만 하고 끝내면 완전 재미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치킨의 달인이 계십니다. 치킨의 달인분을 모셔가지고 치킨의 맛은 정말 냉정하게 어떤지 리뷰도 하고 진짜 전문가인지 테스트도 하고 또 미각 챌린지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게스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평생을 도시의 프랜차이즈 치킨을 한 번도 드셔보시지 않은, 가마솥에서 전통적으로 튀긴 치킨만 드셔오신 치킨의 달인 침흘리게 우골계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요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요쪽으로. 비켜 요 녀석아. 아디아디당 쓰디쓰디당 바다리가 났네. 자네는 거기서 진행할 건가? 네, 저는 여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봐 해봐. 일단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기소개? 하이로 하이로 반가 반가 안녕하삼. 일단 나는 전통 옛날 치킨의 달인 치믈리게 오골계라고 하네. 동네에서는 나를 이제 치골계라고 불러. 치골계. 내가 아직도 치골이 아주 그냥 튼실튼실 하거든. 동네 할머니들 아주 난리 난다고. 치골 보여줘? 여기. 일단 선생님 몇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일단 첫 질문으로, 호로 사용하고 계신 침흘리게라는 거는 이제 무슨 뜻일까요? 아, 침흘리게? 내가 옛날에 저기 칼바람 협곡에 살 때 어떤 젊은 친구들이 길을 잃었는지 이제 내 집으로 왔었어. 그 친구들한테 이제 내가 전통 치킨의 달인이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이제 뭐 신세대 언어를 하나 알려주더라고. 치킨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아는 사람을 이제 뭐 침흘리게라고 한다며?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침흘리게를 이제 호로 사용하게 됐지. 아, 그거 침흘리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응? 침흘리에? 뭐 침흘리에나 뭐 침흘리게나 뭐 똑같지 않은가? 뭐가 달라? 그게 그거지 뭐. 선생님,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 진짜로 도시 치킨을 한 번도 드셔보신 적이 없으신 건가요? 신토불이 몰라? 전통적인 게 가장 좋은 것이요. 그 도시 치킨은 그 뭐 생긴 것도 요상하게 생겨가지고 그게 다가오로 치킨이라고 하면 치킨인 거요? 나 뭐 하나 싸워. 하네. 선생님. 오고리. 이제 달인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 일단 오늘 네 가지 치킨을 한 가지씩 드릴 거예요. BBQ 레드 착착 치킨, 그다음에 블랙 페퍼 치킨, 크리스피 치킨, 찡킹 소스 치킨. 이름은 말하지 않고 그냥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맛을 보시거나 뭐 냄새를 맡아 보시고 또 만져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무슨 치킨인지 맞추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선생님 달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단번에 맞추는 모습 보여줄게. 괜히 내가 치킨의 달인이겠어? 갖고 와봐. 아, 잠깐, 일단 사전 미니게임부터 좀 진행을 할게요. 미니게임? 자, 일단 선생님 앞에 이제 사이다랑 콜라를 이렇게 한 잔씩 준비를 했어요. 생각보다 이제 콜라랑 사이다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이제 달인이시니까 이런 것도 한 번에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어떤 게 사이다고 어떤 게 콜라인지 한번 맞춰주시겠어요? 오케이, 지워져. 나는 있잖아! 어? 치킨의 달인이기 이전에 미각의 달인으로 활동을 했었다고. 맛만 보면은 이제 뭔 재료가 들어갔는지 또 어떤 게 들어갔는지 이런 거 다 금방 알아채. 네, 선생님 그럼 이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첫 번째. 자, 요거부터 한번 맛을 볼게. 자, 요것은 단맛이 강하고 약간 다크한 그런 맛이 나는구만. 요것이 이제 콜라인 것 같고, 잠깐만 나 옆에 것도 한번 맛을 보게. 개운해. 요것이 사이다. 요것이 콜라인 것 같네. 와, 선생님 한번 일단 정답 확인해 주세요. 정답? 뭐 확인 안 하면 안 하지 뭐. 내가 신토브라 선생님, 이제 저희가 선생님 자세가 조금 알았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 진짜로 달인 테스트를 한번 진행할 텐데, 아까 저희가 네 가지 치킨 말씀드렸잖아요. 레드 착착 치킨, 그리고 블랙 페퍼 치킨, 그리고 크리스 치킨, 그리고 찡킹 소스 치킨. 그 중에 이 치킨이 어떤 치킨이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문제 중에 세 문제 이상 맞추시면은 달인으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치킨입니다.
자, 요즘 또 이제 맨손으로 먹으면 뭐라 그래요. 장갑 끼고 해야지. 자, 그럼 시작해보겠네. 어디서 치킨? 아, 여기구만. 아, 이거 만져봐도 딱 알겠구만. 닭다리네, 닭다리. 잠깐만, 요건 그냥 기름을 쓴 게 아닌구만. 약간 올리브 냄새가 나요. 자, 일단 한번 맛을 보겠네. 선생님 왜 그러세요? 내가 말이지, 저기 칼바람 협곡 살 때야. 이것도 우리 집에서 저기 조금만 내려가면 저 칼바람 협곡 그 미드 쪽에 내 유일한 친구가 살았었어. 그 친구는 이제 맨날 아주 헉 이렇게 이제 정장을 입고 다녔지. 수염도 또 헉였었어. 수염도 헉였고 그리고 또 안경도 쓰고 가고 또 머리카락도 아주 그냥 백발이었지, 백발. 근데 그 친구가 무슨 뭐 자기도 사업을 하겠다면서 무슨 치킨을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먹이고 내가 너무 맛있다 그랬어. 뭐 그 후로 이제 올빼미를 통해서 이제 소식을 좀 전해 들었지만은 그 친구가 뭐 이제 도시에 가가지고 그 치킨을 만들어서 아주 대박이 났다고 하더라고. 뭐 지팡이도 들고 다니고 막 그러던디. 어? 선생님 설마 그 KFC 그 할아버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몰라. 나는 저 뭐 KFC인가 뭔가 그런 건 난 몰라. 난 UFC 그런 거만 알지 이거. 아무튼 그 친구가 이제 해줬던 치킨이랑 맛이 비슷한데 이 친구가 훨씬 고소하고 훨씬 맛있구만. 자, 이건 날개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 와. 치킨은 전통 치킨이야? 이런 꾸밈 있는 치킨은 너무 고소해. 아야. 매콤한 그 느낌이 아주 은은하게 들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는 거 막 기가 막혀. 굉장히 중독적이요. 포이즌인가? 아무튼 이 치킨 이름은 아까 그 뭐시기냐 그 크리스피 치킨? 어 그건 거 같네. 크리스피 치킨. 우와 선생님 정답입니다. 내가 맞췄다고 하지 않았나? 응? 치워자. 자 선생님 두 번째 치킨입니다. 이제 맛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일단 냄새. 좀 약간 알싸한 냄새도 나고 한번 맛을 봐야 되겠구만. 아직 잘 모르겠어. 하나 더 먹어야 할 것 같아. 잘 튀겼어. 내가 맛본 느낌을 그대로 얘기했네. 잠깐만 콜라 좀 주게. 콜라. 고맙네. 와. 저 미안하네. 또 옛날 생각이 나는구만. 옛날에 내가 산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었네. 까만 강아지였지. 난 강아지를 정말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불쌍해서 데리고 왔네.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걔한테 이름도 지어줬네. 근데 정말 우연치 않게 미안해. 그 신세대 말로 주작 아니네. 진짜 그 친구 이름이 페퍼였네. 근데 어느 날 비가 억수로 내리는 게 집이 날아갈 뻔했었어. 근데 그때 페퍼가 사라진 거야. 페퍼를 하루 종일 산속을 뒤져가면서 페퍼를 찾았지만은 결국 못 찾았었어. 아주 감동적인 치킨이야. 블랙 페퍼의 아주 알싸한 그 맛과 아주 해가지고 너무 맛있었네. 아주 감동적인 치킨이야.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은 블랙페퍼 치킨이네. 우와 선생님 정답입니다. 이야. 자 선생님 이제 세 번째 치킨입니다. 한 문제만 더 맞히시면 저희가 달인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주세요. 오케이 치워줘. 자 다리가 어딨나. 다리를 먹어야. 예 다리 여기 있구만. 자 일단 냄새부터 맡아야지. 매콤한데? 얼쑤 춤이 절로 나오는 것만 매콤해가지고. 네 매콤한 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먹어요. 선생님 저 왜 그러세요? 내가 미안하네. 내가 자꾸 옛날 생각 나가지고 이거 옛날에 젊은이들 말로 나랑 썸 탔던 할머니 있었네. 칼바람의 국에서 우리가 아주 제일로다가 달콤해서 이름이 지연이었어. 지연. 그 지연 할머니한테 내가 아주 큰
치막한 가마솥에다가 이제 튀겨가지고 옛날 치킨을 해주고 그랬었는데 그 할머니 그 치열 할매미 뭐 젊은이들이 준 무슨 가루가 있었어. 그 가루에다가 모르고 그 치킨을 떨어뜨린 거야. 그걸 맛보더니 뭐 영란을 얻었는지 갑자기 또 타라졌어. 올빼미한테 또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가루 묻힌 치킨을 팔아가지고 아주 잘 됐다고 하더라고. 아주 그냥 그게 뭐 이름이 난 어디서 들었었는데 어디선가 들었었는데 뿌링뿌링 아니 뿌링뿌링크인가 아무튼 뭐 그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 이제 저 할머니 잘못 떨어뜨린 거 내가 맛을 살짝 보긴 했지만 그거랑 비슷하지만 요 친구 와 아주 매콤하네. 너무 맛있구만. 선생님 설마 전지현 씨 얘기하는 거예요? 응? 전지현? 에이 선생님 TV에서 광고 보셨죠? 낭낭낭 그래 아무튼 뭐 잘 모르고 몰라. 내가 맛본 이 맛은 여기 위에 지금 가루가 뿌려져 있는 것 같아. 이 가루가 아주 은은하게 매콤해가지고 짭조름한 게 기가 막히는구만. 응? 바삭바삭해가지고 그냥 뭐 빨간 가루 같은 게 이제 여기 착착착착 붙어있는 것 같아. 에? 그래가지고 아까 그 이름 뭐라고 했지? 이거? 레드 착착 치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에? 우와 선생님 또 정답입니다. 내가 무조건 맛있다니까. 나 달인이야 달인. 너무 맛있어. 아 전통 치킨이 최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뭐 이미 달인이시지만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띵끗. 자 어딨어요 치킨 어딨어. 여기 끈적끈적하네. 도시에서 그 양념 묻힌 거 그런 건가 봐. 다리 어딨어 다리 다리. 여기 꼬만 다리. 이거 아주 맛있게 생겼네. 아주 맛있게 생겼어. 일단 냄새. 오 이거 굉장히 매콤할 것 같은데 이거 맛을 봐야지. 완전 내 스타일이구만 이거.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볼게. 이번에는 추억에 잠기지 않고. 잠깐만. 이거 매콤한데 이거? 요거는 아주 매콤해가지고 혀를 그냥 혀에다가 따개를 때리는 느낌이요. 근데 또 그냥 매콤하냐? 아니야.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약간 짭조름하면서 아주 요즘 신세대원으로 그 뭐라 그랬더라 그 단짠맵이 한 군데 뭉쳐져 있구만. 이러기도 쉽지가 않아. 이거 잘한 거요 이거는. 미안하고. 아무튼 뭐 마지막 남은 게 아까 뭐 저기 뭐 찡킹 소스 치킨인 것 같네. 맞아? 이야 선생님 진짜 완벽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정답입니다. 내가 뭐라 그랬나? 다 맞춘다고 이런 거는 아주 너무 쉬워. 치워져! 꼬고리. 선생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시 달인이십니다. 역시 달인이셔. 테스트한 제가 부끄럽네요. 엥 괜찮아. 나는 이런 건 잘 안 먹어. 입맛에 안 맞아. 응? 도시치킨은 입맛에 안 맞아가지고 사실 좀 촬영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어. 근데 이거 브랜드 이름이 뭐라고? 브랜드? BBQ입니다 선생님. BBQ. 응 BBQ? 네 BBQ씨 잘했어요. 혹시나 내 거 그 옛날 통닭도 한번 하시려면 응? 연락 주세요. 콜리보레이션인가 뭔가 그거 한번 합시다 선생님. 아 근데 진짜 죄송한데 제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그런데. 알겠네. 응. 얼른 다녀와. 응, 그래 나 여기 가만히 앉아있게. 가만히 앉아있게. 갔나? 아 이거 치킨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집에 싸가고 싶은데 이거 집에서 배달도 안 될 텐데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이거? 아 이거 또 내 자존심 때문에 이거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잘 갖고 튈까 이거? 그래 뭐 오늘 뭐 출연료도 안 받는데 이거라도 갖고 튀어야죠 이거? 맛있게 먹을게 안녕 고가.